YTN 주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이미령입니다. 오늘은 정신과 의사 이시영 박사의 독특한 책 여든 소년 산이 되다를 소개합니다. 화병을 세계정신의학 용어로 만든 주인공이고 지금까지 무려 76권의 저서를 낸 다작의 정신과 의사요 뇌과학자 이시영 박사. 그가 초등학교 시절 교실 뒷벽에 한 번도 붙어보지 못한 그림 실력에 한이 맺혀섰을까요? 80번째 생일에 문인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린 그림에 마음속 이야기를 한 줄씩 엮어서 한 권의 책으로 독자들에게 선보이게 되었는데요. 책 오른쪽 페이지에는 문인화 한 점이, 왼쪽 페이지에는 그 그림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진솔하게 펼쳐집니다. 몇 문장 소개해 볼까요? 평생을 정신과 의사로 살았습니다. 저를 찾아오는 환자들, 주위의 지인들, 병이 있고 없고를 떠나 걱정이 없다는 사람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염려하는 마음입니다. 일에 대한 걱정, 가족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삶의 모든 순간이 걱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렵습니다. 걱정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기에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대청마루에 누워 아주 잠깐 선잠을 자고 일어난 것 같은데 어느새 내가 80이라니. 이만큼 살고 나니 이제 삶이 뭔지 어렴풋이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나 같은 80 영감과 마주 앉게 될 때 건네주는 잔을 무심히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냥 찻잔이나 술잔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잔 속에는 80회의 내공이 담긴 삶의 철학과 우정,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는 말았으면 하는 바람과 경력, 같은 상처에 아파할지도 모를 당신에 대한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평생 정신과 의사로 살아오다 80에 시작한 문인화에 담아낸 인생 이야기, 한 권의 책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책 이시형의 여든 소년 산이 되다입니다.